한 여인이 지혜롭기로 소문난 현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좀 알려주세요. 현인이 여인을 정원으로 데려갑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가심은 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손쉽게 이 어린 나무는 뽑혀버렸습니다. 둘째 나무로 데리고 갑니다. 뽑아보세요. 며칠 전에 심은 나무예요. 약간은 좀 더 어려웠지만 그러나 힘 한번 쓰니까 쑥 하면서 뽑혔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 지난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정말 안 뽑힙니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하니까 뿌리채 우두둑 하더니 땅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를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봐도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인이 대답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릴 때 심겨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에도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만드는 이기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패배에도 분명한 패배의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기는 습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영제국이 식민지를 정복할 때 쓰던 전략이 있습니다. 영어로 divide and rule 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바꾸면 분열시킨 이후에 통치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divide, 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그리고 나서 한쪽을 딱 잡아 삼켜버리면 나머지 부분도 야금야금 다 그렇게 rule, 통치하면서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지도에 나오듯이 동에서 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부지대죠. 그 중부지대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 두 번째인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자연히 북부와 남부가 이제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뭉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부지대를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요. 남부에 있는 가나안의 5개국 연합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조약 맺은 것에 대한 배신, 이제는 심판행위인 거죠. 그 다섯 개국의 연합군, 즉 남부 동맹군을 이스라엘이 한 번에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특별히 북부 동맹군과의 이 전쟁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모두의 사활이 걸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부와 남부를 다 집어삼킨 이스라엘을 북부 동맹이 막지 못하면 가나안은 전부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죠. 북부 동맹군과의 이 결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사활을 건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진검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북부 동맹군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어느 군대보다도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끄는 도시국가 하솔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리고 성의 25배 규모의 그러한
대단한 도시국가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이 하솔 하나만도 사실은 버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북부 동맹군의 전력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이 지금 북부 동맹으로 규합이 됐는데 해변에 많은 모래 같더라. 엄청난 거죠. 말과 병거도 어마어마했다. 가나안 중부나 남부 지역은 산지입니다. 그러니 백병전을 치르는 겁니다. 보병 위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은요 평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동맹군은 강력한 기마 부대와 병거 부대를 동원을 한 것입니다. 보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으로서는 이 병거 부대까지 동원한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도저히 사실 현실적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당시에 북부 동맹군이 동원한 숫자는 보병만 30만 명이었다. 기병이 10만 명이었다. 그리고 2만 대의 병거를 동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파죽짓에 밀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지요. 절체절명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씀을 주세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전쟁의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의 군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요 적군이 아무리 해변의 모래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군의 위세가 위풍당당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적군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게요 수천 년을 거쳐 내려와도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영적 DNA와 같이 이 심상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1967년 6월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3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이 아랍 세계 전체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100배가 넘는 적군과 지금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전 세계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 핵무기를 미리 준비를 했을 거다. 어쩌면 수소폭탄까지도 다 완비가 돼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말을 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도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대로 전쟁에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죠. 이게 세계전쟁사의 유명한 사건인 6.1 전쟁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 문제와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이 밀려오고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승리는 나의 조건이나 현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우리가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승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늘 겸손하게.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적이 너무 강합니다. 내 인생에 가난한 북부동맹군이 너무너무 파죽지세로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습관, 장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일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전쟁을 할 때 쓴 전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한마디로 기습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기습공격. 이스라엘은요, 군사 경험이나 무기체계가 이건 턱없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그들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이 약점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습공격은 약자가 강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5개국 연합군, 즉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싸울 때에 바로 이 기습공격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종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에서도 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략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이성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 채 장점을 최대한 선용을 하는 것이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 수군 통제사로 그가 해전을 이끕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조선의 수군, 그러나 외군과의 전쟁에서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이건 뭐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그러한 뭐 승리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명량해전 어떻습니까? 단 12척으로 10배가 넘는 133척의 이 외선을 격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승리해요. 비법이 뭔가요? 이 외선들은요,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조선 수군의 그 배에 비해서. 그러나 회전이 갑자기 필요한 그 순간순간에 이 회전이 잘 안 되는, 이게 좀 느린 그러한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삼나무로 대부분 이 외선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충격에 약했다고 그래요. 충격에. 반면에 조선의 수군은 이 배가요, 판옥선입니다. 즉 이렇게 판자와 같은 그러한 쭉 둘러가지고, 이게요, 장점이 뭐냐면 회전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팍팍 방향을 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측면에 그 당시 조선의 총통, 이 대포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쫙 측면에다가 그 대포를 비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배치를. 이순신이 이 점을 잘 활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넓은 그러한 바다로 외선들을 다 유인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는 순간적으로 배를 회전시켜가지고 측면으로 위치하게 해서
완전히 일제 사격, 그 대포를 일제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쾅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이 외선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삼나무로 만든 충격에 약한 그러한 구조를 또 이용해가지고 충격을 막 가했다는 거예요. 부딪히기, 쾅쾅 부딪히면 그냥 남해 바다에 다 외선들이 부서져가지고 수장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처럼 장점을 최대로 뽑아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의 남부 동맹이나 북부 동맹이나 할 것 없이 평시 상태에, 평화 상태에는 자기들의 독립 고 도시국가로서의 삶을 흩어져 살아갑니다. 일단 전시체제가 되면 이제는 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진두지휘체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점에 기습공격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니까 이스라엘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장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름의 강점이 있습니다.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특징들이. 화요일에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건회를 먼저 일부에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매주마다 정말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정말 다양하구나. 그 생각을 해요, 늘. 언제냐면 찬송가 부를 때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이 성대가 이제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뭐 테너와 뭐 소프라노 이런 분들, 교역자들. 또 저는 이제 바리톤이니까 바리톤이나 뭐 베이스 같은 그런 낮은 음역대를 비교적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 뭐 알토 이런 분들은 이게 하이로 올라가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테너나 소프라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쭉쭉 나와요.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참 부럽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노래가 낮을 때가 있습니다. 축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외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테너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고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참 다양한 그러한 장점과 또 특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치타를 사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치타는요, 동물 중에서 가장 주파 능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 근데 이 사자가 절대로 달리기에서는 치타를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몰래몰래 이 사자가요, 땅바닥을 기어가지고 근접거리까지 다가갑니다. 치타는 몰라요. 일정 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이 사자는 근접 고 상황 속에 일정 거리까지 단거리 주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치타가 딱 늦게 발견해요.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이 가속이 안 붙어가지고 결국 목덜미를 물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여러분, 단거리 주파 능력이 뛰어난 것, 이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가속이 일단 붙어버리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사냥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으로 일해야만 합니다. 노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수들 보면서 나는 평생 나 노래에 도전해서 나 가수 해볼래. 필패합니다. 요즘에 수우파라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춤 배틀하는 그러한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해가지고 몸치예요, 몸치 저처럼. 근데 막 춤으로 내가 인생 승부해 보겠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소년 다윗이 그 사울이 입혀주는
그 무거운 군복을 입고 자기가 평소에 쓰지도 않았던 휘두르는 법도 모르는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너무나 양치는 목동 생활하면서 손에 착착착 감기는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을 발휘해서 뛰어나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으로 이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자꾸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장점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다 주시고 나는 안 그럴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속 터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내 장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잘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요. 자녀 양육하십니까? 자녀도 여러분 자꾸 공부로만 몰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 공부머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막 그냥 달달 볶아야 멸치처럼. 누구 닮았습니까? 나 닮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빨리 자녀의 장점을 파악해가지고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모가 가이드를 잘 터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공부머리 말고도 생활머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 많습니까? 공부 말고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이자 세계 여성 지도자 중에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나 열악한 어린 시절 극복하고 22살에 방송국의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자리죠. 그러나 딱 첫날에 뉴스 앵커를 해봤더니 그 방송 PD가 아, 이거 아니오시다야. 그래가지고는 별로 인기도 없는 아침 토크쇼 공동 진행자로 추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꿈이 완전히 확 꺼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첫날 그 아침 토크쇼 공동 진행을 하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보니까 나한테 이게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니까 정말 말도 잘 나오고 너무너무 이게 내가 평생 해야 될 거라는 그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맞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장점을 향해 나가니까 결국 최고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 신뢰하면서 주께서 주신 장점으로, 강점으로, 특징을 주신 그 부분 붙잡고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고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일대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이 말씀, 이 명령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동성과 전투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의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기동성과 전투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 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거 잘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 마무리하는 일에 선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인 것이죠. 처음 가진 마음과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연약함.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만일 다른 것에 시선 뺏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을 놓아버린다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그 제거라는 것입니다. 아깝고 아쉬워도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한 고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 고백, 이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들 솔로몬, 엄청난 말들을 정말 애굽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그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 완전히 놔버리고는 우상 숭배에 확 빠져들지 않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초점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막 과장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줄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뺏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의 시선을 뺏기니까 두려움과 죄와 죽음이 다가왔듯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빼앗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아버린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말과 오늘 내가 의지하는 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병거를 불태워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불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병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의 약함을 놓고 세 번 간구합니다. 이 약한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약함이 강함이구나. 내가 3층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가 이단 교주 되지, 내가 하나님 떠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내게 약함이라고 하는 가시를 두었구나. 그렇구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은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유학을 간 어느 목사님께서 그 성경에 정말 시편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서도 그렇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말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목동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았다 그래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른답니다. 목자와 양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적어도 몇 개월 그렇게 꼴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3D 업종 중에 3D 업종. 그래도 여러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할 곳이 있어야죠. 그 지역에는 동굴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너도 나도 다 목자들마다 양떼를 데리고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모 그냥 수백 마리의 양들이 다 그냥 다 뒤섞여버리고 어느 놈이 우리 놈인지 다 모르는 거예요. 막 시간 지나니까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아, 양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다 이끌어갈까. 근데요, 너무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A라고 하는 목자가 먼저 동굴을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 노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러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가니까 이 양떼들이 누워서 자다가 목자의 노래를 듣고는 팔딱 깨가지고는 일어나서 야 주섬주섬 우리 챙겨서 가자 하면서 목자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B라고 하는 목자가 이제는 또 노래 부르면서 나가니까 그 양떼들이 또 일어나가지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목자 쫓아가더래요. C라고 하는 목자도 가니까 그 노래 따라서 또 가더라는,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따라가면 좋은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부족함 없게 하는구나.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기는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근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점으로 일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기는 습관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